하루키는 나에게 작가가 독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사한 경험을 안겨줬다. 인생의 절반을 그 작가의 저작과 함께 보내게 해준 것. 그리하여 나의 내면과 삶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키는 나에게 언제까지나 가장 특별한 작가일 터다. 이지수 번역가의 책 아무튼 하루키 중 한 구절입니다.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의 아무튼은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이렇게 새 출판사에서 번갈아 출간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튼 술에 이어 두 번째로 아무튼 하루키를 읽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은근 매력이 있는 게 정말 소소한 각종 취향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누구나 하나씩은 공감가는 부분이 있겠다 싶거든요. 다음번엔 아무튼 메모랑 아무튼 서재를 찜해두었습니다. 양말이라든가 순정 만화, 예능에 관한 아무튼도 재밌을 것 같고요. 하루키를 원서로 읽으려고 일본어를 전공했고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는 저자의 소개에 씩 웃게 되는 게 저도 하루키를 원서로 읽으려고 일본어 학원을 꽤나 열심히 다녔거든요. 이제 실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게 되긴 했지만 아마 하루키 때문에 일본어를 배운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출구 없는 매력이 있달까요? 이제 하루키는 좀 유행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전만큼 감정을 건드리는 일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하루키의 신작을 기다리며 여전히 제게는 아무튼을 외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작가입니다. 하루키의 책과 함께 작가의 경험담이 녹아있는 이 에세이를 읽다 보니 제가 하루키의 책들을 읽을 때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인용된 문장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읽지 않았던 그 책들을 다시 꺼내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한때는 하루키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반지름이 너무 작아서 어떤 책을 읽어도 금세 하루키로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요즘엔 반지름이 커져서 하루키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시간이 점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구심점은 하루키지만요. 책 속에 인용된 1973년의 핀볼 중 한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다시 읽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건 아주 오래전에 죽어버린 시간의 단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따스한 추억은 낡은 빛처럼 내 마음속을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다시금 무의 도가니에 던져 넣을 때까지의 짧은 한때를 나는 그 빛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루키처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게 구심점이 되는 화가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림에 있어서는 잡식성이라 딱히 이 사람이다 하는 화가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들이 많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한 사람을 꼽자면 에드워드 호퍼일까요? 호퍼에 관해 시인 마크 스트랜드는 빈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퍼의 그림은 이 세상과 약간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흔히 그의 그림을 두고 20세기 초 미국인의 삶의 변화에서 온 만족감과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관객들이 그의 그림에 그토록 강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의 그림은 사회상의 기록도 아니고 불행에 대한 은유도 아니다. 게다가 미국인의 심리적 기질에 관한 것도 아니다. 호퍼의 그림은 현실이 드러내는 모습을 넘어서는 것으로 어떤 감각이 지배하는 가상 공간에 관객을 위치시킨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호퍼의 마지막 작품, 빈방의 빛입니다. 창을 통해 햇볕이 들어오는 빈방. 방의 한쪽 벽은 꺾여 있어 그 벽에 다다른 빛은 불연속적으로 벽에 떨어집니다. 빛과 공간, 오로지 이 두 가지만으로 그림은 채워져 있죠. 창 밖의 나무는 햇볕에 반짝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연속적이지 않은 빛의 궤적,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너무도 평범한 창문과 평범한 방인데도 마치 차원을 달리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묘하게 생경한 느낌을 줍니다. 나를 둘러싼 세계와 내가 한없이 멀어지면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호퍼의 빈 방에서는 그런 순간이 묘사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조용히 그의 그림 속 침묵과 대면하는 우리는 점점 그의 침묵에 공감하게 된다. 호퍼의 방들은 욕망의 침울한 안식처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지만 물론 알 수가 없다. 본다는 행위에 수반되는 침묵은 커져만 가고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를 가라고 재촉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머물라고 강요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은 고독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와 세상과의 거리는 멀어지기만 한다. 시가레츠 애프터섹스의 아포칼립스 들을게요. You've been locked in me forever and you just can't say goodbye.
Go and sneak us through the river's flood is rising.